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양해를 통해 시진핑 1인 체제를 굳힌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침략해 한반도 전체에서 미중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카일 미조카미는 정책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탈북자 수백만 명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이 군사적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조카미는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축복이자 저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에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군사력이 본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을 자극했고 북한 문제는 미중 간 주요한 논쟁거리가 됐다며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가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은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붕괴할 상황을 맞으면 중국이 직접 개입할 준비를 해왔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 북부로 유입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 체제의 안정을 위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거란 주장입니다. 미조카미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면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김정은이든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거란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완충지대를 두는 방법보다 인민해방군을 남쪽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평양까지 장악해 위성국가 즉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해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군 병력의 70%가 평양 원산선 남쪽에 배치돼 있는 반면 북중 국경에 배치된 병력은 적어 북한 정권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군사행동을 시작할 수 있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과 중국군 사이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조카미는 중국은 자신들의 셈법이 바뀌면 이웃한 작은 나라에 결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다며 한국 혹은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결과에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건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을 가까운 미래에 침공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경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이득보다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